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상시험의 점검 실태조사의 사례인데요. 아마 슬라이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인스펙션 리포트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점검 기본 계획의 케이스를 가져왔고요. 거기에 이제 첨언을 해서 저의 이제 오딕 경험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FDA나 EMA는 본인들이 실행한 인스펙션의 결과를 FDA 경우에는 회기연도마다 정리를 해서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 매트릭스라는 그 리포트를 해마다 발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몇 건을 했다. 사이트에 몇 번을 사이트 인스펙션을 몇 건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CRO 스폰서 모니터를 몇 건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GLP도 이제 포함이거든요.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 안에는. 그래서 GLP 사이트를 몇 건을 갖고 이렇게 건수에 대한 결과만 있어서 가져오지 않았고요. EMA 리포트도 보면은 EMA 연관 활동 보고서 같은 개념의 애뉴얼 리포트가 해마다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GLP, GCP 인스펙션에 대한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FDA와 비슷한 수치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사례 공부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영국 MHRA와 그다음에 이제 식약처 임상시험 점검 기본 계획에도 이제 크리티컬 메이저까지는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례 공부하기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FDA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잘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FDA에서 어떤 이슈로, 워닝 레터를 받느냐라는 거를 서치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닝 레터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셔서 주제별로, 서치를 해 보시면, 그 주제별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군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년 초마다 식약처 제도과에서는 임상시험 기본 점검 기본 계획을 발행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크리티컬 파인딩과 메이저 파인딩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까지 다루면 너무 양이 방대해서 크리티컬 파인딩의 스폰서와 인베스게이터 부분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스폰서 부분에서는 식약처 계획서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서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안전 권리 복지 및 시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상시험이 실시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전혀 받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본 적은 없어서 그 사례를 보면 주로 이제 메이저 변경 사항이어서 식약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뭐 IRB만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서 개발하시는 경우에 그 레이블 기여가 사항에 시판품일 경우에는 기여가 사항과 동일한지 안 한지 동일하지 않으면 그게 IRB만 승인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식약처 허가 승인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GMP 기준에 준수하지 않아서 품질이 적합하지 않은 임상시험 의약품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 생산인 경우에는 대부분 GMP 사이트에서 생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 생산인 경우 이제 CMO를 사용할 경우에는 IPGMP 기준에 보면은 위탁 생산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더라도 내부에 이제 QA 책임자가 최종 출하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MO에 대한 관리가 GMP 체계 하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부 GMP 담당자 아니면 GMP 시스템 내에 CMO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뭐 GCP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임상시험 그 실태조사 시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뢰자가 임상시험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SOP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경우, 사실 이 경우도 굉장히 드물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신생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아마도 임상시험에 이제 실시에 포커스 하다 보면, 이제 관련 SO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처 다 갖추지 못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SOP라는 게 이제 신생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자문을 받아보면 SOP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임상시험의 SOP 리스트라는 거는 풀스코프로 이게 다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벤더 같은 경우는 저도 SOP 개발을 하지만 벤더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업무 스코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벤처나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 분이 거의 한 분 정도 계세요. 그게 뭐 꼭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작은 바이오벤처들도 임상시험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풀스코프로 뭐 사이트 모니터링 정작 나가지 않으시는데 사이트 모니터링까지 SOP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본인 해당 업무에 대한 SOP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자 표준작업 지침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대상자의 안전 권리 복지 또는 임상시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 사실 이제 SOP 위반 사항에 대한 이제 내부적인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주로 이제 시스템 오딧을 다니다 보면 SOP 데비에이션 관리를 뭐 적절히 하는 회사도 있지만 조금 더 부족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SOP가 위반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보고 체계 그 다음에 뭐 루코즈 분석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카나 파를 설립하셔서 추가적인 데비에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무작위 배정, 눈가림 등이 요구되나 의뢰자가 임상시험 계획, 준비, ECRF 구축, 수행, 데이터 처리 등의 과정에서 적절히 검토, 수행 또는 관리하지 않아 대상자의 안전, 권리, 복지 또는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 사실은 이제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그 휴먼 에러보다는 그 랜덤아이제이션이나 블라인딩 프로시저를 IWRS나 EDC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에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임팩이 굉장히 큰 게 랜덤이 한번 잘못되거나 그 세트가 에러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전체가 다 에러가 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블라인딩 같은 경우도 블라인딩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실제 뭐 사이트 스텝이나 연구자나 약사님들은 그걸 다 모르는데 정작 EDC를 개발하는 그 화면에서 의도치 않게 내용이 오픈돼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나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까요? 뭐 여기에 이제 DM이나 EDC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DB 개발 단계에서 이 부분을 밸리데이션을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아이제이션이 적절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블라인드 프로시저가 우리가 의도된 바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 항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모니터링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전에 적절한 모니터링 범위와 유형 등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사실 이제 모니터링 SOP는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스터디의 모니터링 플랜이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주요한 부분들을 놓치거나 뭐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니터링 준비, 수행 등과 관련된 자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사실 이제 되게 거부감 있는 단어잖아요. 우리한테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대상자의 안전, 권리, 복지 또는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인스펙터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정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범죄라는 부분을 다룰 때도 이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죄의 위중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스펙션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의도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거를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를 거꾸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는 피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뭐 거짓이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모니터링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방문 모니터링을 줄이거나 근거문서 확인 범위,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임상시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RBM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FDA RBM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면 우리는 꼭 RBM을 꼭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RBM이란 가이던스가 나오기까지는 그거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되게 회의적이었던 게 우리가 모든 연구를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하느냐. 정말 비용적인 낭비고 이피션시도 떨어지고 라고 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RBM이나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사례들이 사실 RBM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RBM 가이던스를 보면 인트로덕션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RBM을 해봤더니 전수조사 한 거랑 에러레이트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키 파라미터나 중요한 리스크가 높은 데이터를 우리는 위주로 보겠다 이런 배경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가이던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그거에 대해서 RBM을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스킬, 개념만 공부를 하지 정말로 전수조사를 한 것과 RBM이 한 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게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하니까 유럽에서 하니까 RBM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정말로 RBM이 필요한 연구가 어떤 것이고 실제 이런 거를 파일럿으로 해봤을 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고 비용 효과적인 측면이 얼마만큼 있고 실제 에러레이트가 전수보다 크게 차이가 없으니 우리도 이런 모델로 RBM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크리티컬 파인딩에서는 실제 특별한 근거 없이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거나 모니터링 범위를 줄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 물론 늘리는 건 상관없겠죠. 더 검토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모니터링을 줄이거나 범위를 축소할 때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상시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RBM을 이제 계획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플랜을 자세히 기술하시고 중요한 거는 플랜은 어디까지나 플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체인지가 되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자라고 합의만 되어 있지 실제 플랜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확인을 해보면 플랜 대비 실행이 달라서 이런 부분을 억울하게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니터링 플랜, 모든 플랜이 그렇거든요. 변경이 되면 업데이트를 하셔서 적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딧이 있는데요. 점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거나 기준 절차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국내 회사에 해당이 되실 텐데 내부 QA 부서가 있는 경우는 점검에 대한 SOP, 절차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QA 부서가 없는 경우는 이제 임상팀 수행 부서에서 이제 오딧 같은 게 이제 외부로 위탁을 하시는 경우에 내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체 스터디 팀에서 어떤 스터디를 오딧을 하고 어떤 사이트를 셀렉해서 그냥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죠. 오딧을 받는 당사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QA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오딧을 받는 입장에서의 SOP가 아니더라도 지침 정도는 아예 꺼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네. 그런 지침이나 그 스터디 스페시픽한 QA, 퀄리티, 플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이트를, 몇 명 이상 되는, 사이트를 오딧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자연적으로 셀렉션의 기준으로 돼서 선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스터디팀에서 중간에 인상심 진행하다가 아 이런 기간을 해주세요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식약처에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어떤 근거로 이 기간을 선정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CP 재파로 반목 임상시험 자료 처리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아마 전자자료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베스게이터 관련한 경우는 세부 항목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큰 항목에 한 뭐 네다섯 개 정도 다시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 동의 규정 미준수입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전혀 없거나 그다음에 다수의 환자에서 임상시험 시행 이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크리티컬 파인딩이 되겠죠. 그리고 동의서가 분실이 됐거나 뭐 버전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변경된 동의서를 적절하게 대상자한테 받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주로 대리인 동의를 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연구자가 그거를 뭐 근거문서에 기록하는 경우가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의 경우에 그 환자가 대리인 동의를 했습니다. 대리인 동의를 했는데 환자가 그 치매의 상태나 그다음에 환자가 그 자발적으로 이거를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자발 동의를 했는지 대리인 동의를 하더라도 그 치매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하셔야 하는데 실제 이제 치매라는 히스토리는 몇년 전에 그 치매 검사한 기록만 있고 본인 이제 연구에 관한 의무 기록에는 전혀 기록돼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시험 관리하실 때 대리인 동의가 많이 발생할 뭐 노인이나 치매 환자라든지 아니면 소아 임상시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태에서 대리인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대상자는 얼만큼의 이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대상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환자의 세이프티 팔로우업이 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자가 이제 드랍아웃 된 경우 그거를 팔로우하지 않거나 모든 기록들이 그 세이프티에 관련한 모든 기록들이 연구자가 아닌 CRC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환자의 보호를 위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연구자인 의사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RB 변경심의나 초기심의 같은 경우는 변경심의는 주요한 변경인 경우에 IRB의 변경을 받고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적용해야 하지 않고 이미 변경을 적용하고 뭐 사후에 IRB 심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받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임상시험 계획 미준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의도치 않고 단순 누락으로 시작된 미준수 사항이 그거에 대한 임팩이 결국은 환자의 안전이나 복지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랩 수치나 소변 검사 수치의 하나의 단순 누락, 뭐 EMR에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뭐 세트 처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30개의 결과를 한꺼번에 세트 처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과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세이프티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수치인데 단순히 EMR에서 세트 처방에 하나 누락된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거로 인한 결과는 모든 환자에서 누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프로토콜 데비에이션이나 바이올레이션을 관리하실 때 연구자가 단순 실수나 CR 선생님의 단순 실수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임팩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을 하시고 이것이 정말 데이터의 릴라이빌리티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기록이 조작, 변경, 은폐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의도성이 다분한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도 어떤 문서나 증빙으로서 알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이메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바뀌었다든지
은폐됐다든지 삭제됐다든지 이런 사실은 에비던스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폰서도 그렇고 특히 연구자들은 메이저 파인딩과 크리티컬 파인딩을 비교해보면 실제 그 자체 넌컴플라이언스는 비슷한데 그게 고의적이냐, 그 다음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반복적이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아까 임팩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의 안정, 권리, 복지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 차이로 이제 크리티컬이냐 메이저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넌컴플라이언스나 이슈 매니지먼트를 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MHRA의 JCP 인스펙션 매트릭스 리포트입니다. 실제 2016년 4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시행했던 GCP 인스펙션인데요. MHRA 조직도를 보면은 MHRA 인스펙터들은 GCP, GLP, 뭐 GMP 이렇게 개별 영역들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EU 인스펙션 자체는 GCP, GLP, GMP가 되게 분명합니다. 그건 좀 FDA가 차이가 있어요. FDA는 우리가 인베스게이터라고 해서 뭐 ORA라는 부서 안에 있는 인스펙터들인데요. 기존까지는 FDA에서도 뭐 지난주까지는 GMP 사이트를 실사했다가 이번 주에는 GCP 어느 병원 인베스게이터 사이트에 방문을 하고 이래서 사실은 FDA 인스펙터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그 조직도가 많이 변경이 돼서 FDA도 이제 GCP, GLP, GMP 이렇게 전문가 그룹으로 조직 변경을 대거 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MHRA는 GCP 인스펙터들만, GCP 인스펙터는 GCP 인스펙션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제별로 7가지 인스펙션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커머셜 스폰서, 두 번째가 CRO, 세 번째가 non-commercial 스폰서, 네 번째가 페이스 1 유닛, 다섯 번째가 인베스티게이터 사이트, 여섯 번째가 랩, 일곱 번째가 non-UK 인스펙션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페이스 1 유닛에 대한 인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발런터리 시스템인데요. 이게 점차 이제 의무화되고 있고 아마 의무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1 유닛에 대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관 등록하듯이 뭐 시스템이나 내부 리소스를 갖추고 우리가 페이스 1 유닛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좀 가산점을 주거나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페이스 1 유닛에 대한 별도 내부 MHRA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 1 유닛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조금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영국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스폰서 크리티컬 파인딩과 CRO 사이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리티컬 파인딩이 10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이 중복이 돼서 좀 내용을 이렇게 제가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PV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expected needs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RSI, Reference Safety Information에 대한 내용들이 뭐 IV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소스로 이제 레퍼런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MHRA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버전이 달라져서 뭐 보고가 되지 않은 케이스가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뭐 오버리포팅 되는 뒤에서 나오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인포메이션을 챙기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IB의 버전 컨트롤이나 승인하는 절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뭐 그 해당 프로덕트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 버전 컨트롤이 적절히 되지 않아서 보고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리티컬 파인딩으로 잡혔고요. 내용이 좀 길지만 어쨌든 앞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MHRA 승인 전에 RSI를 사용을 해서 DB 자체에 로딩이 된 경우입니다. IB가 로딩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병렬 구조거든요. 이게 상위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너림 리스트가 IB 내에 리스팅되지 않은 경우고 메디컬 리뷰어가 익스펙티드 리스트를 볼 경우에 RSI를 보지 않고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으로만 확인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사실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걸 익스펙티드 리스트냐 아니냐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게 평가가 되는 경우에 대한 미스매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B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이 연구자가 IB를 어떤 포탈이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걸로 개발을 했는데 실제 승인되지 않은 상태의 IB가 업로드가 된 거죠. 미리 업로드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인베스게이트가 그걸 언제 다운받았는지 승인되고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체 오디트 트레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언제부터 연구자가 그거를 IB를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ECRF 시스템에서 SAE에 대한 알림 메일을 사용을 할 경우에 그 알림에 대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알림이 없었나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CRA가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CRF에 SAE가 입력이 되고 확인이 되면 바로 알림이 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 확인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레코드 키핑과 TMF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TMF를 쓰거나 페이퍼를 쓰거나 이거는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TMF를 쓰는 경우에 추가적인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뭐 하나로 쓰면 좋겠지만 뭐 보조적으로 이 TMF의 시스템을 쓰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벤더에 의뢰를 해서 벤더 시스템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인스펙터들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인스펙터가 인스펙션 장소에 가면 모든 TMF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도 ETMF 가이드라인이 따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스펙터 입장에서는 인스펙션 나온 당시에 ETMF의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자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다 열람할 수 없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 벤더에 어떤 추가적인 ETMF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ETMF의 기본적인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쓰겠다는 게 사전에 디파인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ETMF의 장소 위치, 그다음에 하나의 시스템을 쓰지 않고 여러 시스템을 쓰게 되면 그걸 어떻게 나중에 아카이빙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 것도 비슷한데요. 어쨌든 ETMF를 확인을 했을 때 실제 문서에 에러가 많았다. 미싱됐거나 서명 페이지가 문제가 있거나 코레스폰던스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버전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이메일에 문제가 있었거나 블랭크된 다큐먼트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서에 에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달 먼슬리 QC를 하도록 올 TMF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ETMF를 주기적으로 뭐 몇 달에 한 번씩 분기마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졌는데 뭐 실사 직전에 다 업로드해서 그런 것들이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나 이거는 이제 데이터 인테그리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다이어를 사용한 경우에 변경 사항이 되지 않아서 인코렉트 데이터가 분석에 쓰였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오디트 트레일도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지 않은 경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다이어를 개발 단계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EDC 업체나 IWRS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아니면 선정하고 나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서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EDC 쪽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IT나 그다음에 뭐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야 되지만 정확히 그 개념적인 것부터 어떤 문서를 확인해야 되는지까지가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스템이든 디바이스를 쓰기 전에 밸리데이션은 완료가 됐는지. 사실 기술적인 내용들은 다 보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관리 수준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밸리데이션 리포트를 받는 회사가 있고 밸리데이션이 끝났다라고 그냥 통보만 받거나 사인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아주 단순하지만 밸리데이션 리포트가 최종 사인이 안 된,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 다이어리나 이 시스템이 오픈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검토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밸리데이션이 마쳤는지 과정에서 에러는 없었는지 그리고 실제 그 밸리데이션 기술적인 문서를 다 모르시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유저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자가 한번 해보는 거 데모 버전으로 그래서 그 데모 버전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셔서 거기서 나오는 버그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DM이나 EDC를 개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예상치 않은 버그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리데이션 하고 유저 테스트도 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딱 오픈을 하지만 오픈을 하고 실제로 써보면 예상치 않은 버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기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임상팀에서 챙기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밸리데이션이 끝났는지 그거 승인이 완료가 됐는지 그래서 오픈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디트 트레일은 어떤 화면으로 뭐 나오고 있는지 사실 보셔야 되잖아요. EDC 모니터링 하실 때. 그래서 오디트 트레일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빠져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번거롭겠지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스의 IDN 로그를 관리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이 디바이스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체인지되거나 심지어 여기 같은 경우는 머지가 됐는데 어디로부터 온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없는 거죠. 디바이스 아이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재현을 할 수 없게 되는 어디서 도대체 온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계가. 다음은 데이터 인티그리티인데요. 퀘스천웨어를 기관에서 썼지만, 그 부분이 이제 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쓰여져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HCP가, 그 퀘스천웨어를 작성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스트럭션이 없었다.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의학적인 어떤 질문지는 이게 환자용인지, 뭐 HCP용인지, 뭐,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누가 어떤 식으로 설문지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 쓰고 있는 퀘스천웨어는 정확한 지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식약처나 허가기관에서 요구하는 건 그게 소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용 퀘스천웨어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연구자나 CRC가 개입하지 않았을지 이런 상황들을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장소에서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퀘스천웨어를 했는지 그리고 연구자를 만나면서 해야 되는 퀘스천웨어일 경우에 연구자가 환자를 만나서 해야 되는 평가일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이런 주관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되게 더 깊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EHR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EMR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데요. EMR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트 트레일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사람, 변경 날짜, 전후 데이터, 변경한 사유까지 정확히 다 모든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CRA, 오디트 트레일을 들어가 보면 CRA가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오디트 트레일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보여줄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마다 사이트 오디트를 가보면 그 오디트 트레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루틴하게 CRA한테 오디트 트레일을 다 오픈하는 병원이 드물기 때문에 그거를 매 모니터링마다 오디트 트레일을 봐야 된다고 제안을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EMR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CRA가 그걸 확인했는지 그리고 최소한 사이트 선정을 할 때 오디 트레일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사이트 피저빌리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의 EMR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EMR 관련하는 업체도 바뀔 수 있고 EMR 화면을 보면은 항상 달라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입니다. 아마 인베스티게이터 사이트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대상자가 이건 트리거드 인스펙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연구자가 많은 포션의 대상자를 인일리저블한 대상자를 인노를 시킨 사례입니다. 근데 모니터링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에 관한 크리티컬 파인딩을 받은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왼쪽 데이터는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 부분 메이저 파인딩에 대한 1, 2, 3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폰서 같은 경우는 제일 긴 막대기가 중간쯤 있죠. 그게 PV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빨간 막대는 레코드 키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쪽 빨간 막대는 데이터 인티그리티에 대한 부분이고요. CRO 크리티컬 파인딩은 한 건이 나왔는데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MHRA 보고서는 그 배경 설명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CRO는 CSV나 그 다음에 EDC를 개발만 하는 니치 CRO다. 딱 그 특화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서 관리 ECRF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중요한 문서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 용어를 다 모르셔도 우리가 EDC를 어떻게 디자인하겠다.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페이퍼 CRF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가 첫 번째겠죠. 그래서 화면이 화려하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저 스펙,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집어넣겠다. 이거를 텍스트 50자로 해서 넣겠다. 이게 이제 유저 스펙이거든요. 그리고 연도는 어떤 식으로 세팅하겠다. 랩 수치는 소수점 몇째 점짜리까지 하겠다. 이런 게 유저 스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잘 해놓으면 그거대로 개발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EDC 개발하는 업체들의 애로점은 뭐냐면 유저 스펙을 계속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소수 첫째 자리로 했다 개발을 다 했는데 다 해놓고 이제 밸리데이션 시작하려고 했는데 소수 자릿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바꾸고. 그래서 사실 모든 게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을 우리가 어떤 스펙으로 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스펙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컬렉션 하겠다. 그거대로 개발을 해주세요. 이런 문서가 남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유저 스펙이나 디자인 스펙이 바뀔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체인지 컨트롤해서 남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파이널인지 드래프트인지 버전 몇 번째인지 적절히 문서화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밸리데이션이나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리스테스트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테스트거든요. 그게 정말 잘 워킹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건데 그러면 밸리데이션에 대한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랜덤마이제이션이나 블라인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딩이 잘 유지가 되는지 랜덤 번호를 넣었을 때 그 번호가 랜덤이 잘 들어가는지 이것도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경우 어떤 항목들을 넣는지 근데 사실 이 테스트 항목까지 검토하시는 회사는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또 스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빠져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랜덤이나 블라인딩 프로시저에 대해서 테스트 항목이 빠져있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키 데이터인데 그런 테스트들이 안 돼 있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가 기관에서 입력하는 게 모디파이드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계산이 되거나 모디파이드에서 EDC에서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테스트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O에 대한 메이저 파인딩이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리코드 키핑이고요. 빨갛게. 그 다음은 QAPM 시스템에 대한 게 거의 동률로 나와 있습니다. 동수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자, 뭐, 인베스티게이터 사이트도 한 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저블 하지 않은 대상자를 78명 중에 16명, 약 20%의 대상자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션이 많죠. 그래서 크리티컬 파인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아래 제일 긴 막대기가 CRF 데이터와 소스 데이터가 가장 크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례고요. ICH E6 업데이트는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겠지만 QMS에 대한 관리를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해야 한다.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리스크가 큰 것부터 일단 리스크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리하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이제 넌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 아니면 뭐 이슈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리 팔로우업을 하셔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CAPA를 수립해라.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됐죠. 모니터링도 많은 부분들이 바뀐 건 아니지만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고 모니터링 플랜에 대한 이제 용어 정의가 추가로 생겼죠.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꼭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전반에 걸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RBM에 대한 거는 그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